다주택 종부세 완화 정부 발표. 요 내용은 아마 올해 통과된다. 다주택 종부세 화격특가세, 이거는 법사위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바로 통과될 겁니다. 이 종부세 11억 공제 6억 결정도 올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5월부터 한 달 간격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개편 방안들이 속속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중복돼서 발표되다 보니까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 지금 진행 속도, 추진 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전에 발표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입법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월 달에 이 민주당이 부동산 4법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세우면서 이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를 진행하게 되었죠. 자, 우선 우리 다주택자 종부세의 과세 기준점은 공시가격 합산 6억까지이고요. 공제액도 똑같이 6억입니다. 그래서 6억까지는 비과세지만 6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 대상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법안 발의에 담겨져 있던 내용은 1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기준점을 11억까지 상향 조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공제액은 1주택은 11억이지만 다주택은 그대로 공제 6억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1억까지는 비과세였지만 11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공제 6억으로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공시가격 합산 11억이 되지 않는 분들은 기대 심리가 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꼼수가 있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공시가격 합산에서 최대 60%까지도 인하해 줄 수 있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아예 폐지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상 바뀌는 게 거의 없는 겁니다. 11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오히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종부세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 고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었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6월 달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한테도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 60%까지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이걸 60%까지 인하해 주겠다라고 발표하게 된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미 법안 발의한 내용에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개정시킬 수 있는 부분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윤석열 정부가 60%까지 인하해 주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다시 다주택자 입장에선 기대 심리가 살아나게 됐죠. 그리고 또 이번 달에 2022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에 또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점이 6억인데 이거를 9억으로 상향 조정해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다주택 종부세율이 최고 6%대까지 나올 수 있는 선을 2.7%로 인하해 주는 방안이었고,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단일 세율로 적용해 주겠다라고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또 세부담 상한도 최대 300%까지 3배까지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1주택과 동일하게 150%로 인하해 주겠다라고 발표가 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안이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세 가지 전부 다 이게 진행될 수 있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뒤에 진행 속도를 보면서 입법 과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실지 모르시겠는데 얼마 전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 상세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7월 달부터 한번 먼저 가까운 달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었죠. 자, 종부세 과세 기준점이 다주택자는 6억인데 이걸 9억으로 상향 조정해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1세대 1주택자는 지금 현재
11억까지가 과세 기준점이죠. 근데 이거를 12억으로 상향 조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합산가액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아닌 단일세율로 인하해 주겠다. 그것도 1세대 1주택의 지금의 세율보다 훨씬 더 좀 인하된 세율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0.5%에서 2.7%.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전년도 대비 종부세 300%까지 낼 수 있게끔 만들어난 조치를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150%로 네, 일원화시키겠다라고 지금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고 법제처에 7월 31일 날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제출이 2022년 9월 1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조금씩은 날짜가 수정될 수 있겠지만 아마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 통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소야대 정국으로서 민주당이 다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게 무산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아마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지지율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민생 경제를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이게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강히 부인하고 반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걸 반대할 경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내년에 또 60%로 인하할 소지가 매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조율을 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과될 소지가 저는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6월 달에 발표되었었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져 있었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 지금 현행 기준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입니다. 인하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통령 재가로 인해서 최대 60%까지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60%까지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진행 단계냐. 이미 입법 예고가 진행이 됐고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차관회의를 2022년 7월 21일 날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도 마찬가지 7월 26일 날 의결을 해서 이게 지금 공포대기에 있는 상황이고 8월 2일 날 공포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2일부터는 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까지 인하된다. 그러면 올해 종부세 기준이 60% 인하된 종부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담겨져 있던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양도세 혜택 있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2년 거주요건 제외 이것도 마찬가지 8월 2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2021년 12월 20일 계약하신 분들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이 지금 현재 공포 대기에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 8월 2일부터 공포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민주당이 이 부동산 4법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세우면서 이 종부세 법안 발의를 진행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아예 폐지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법안 발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접수가 됐고 지금 위원회 심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서 여기 이제 법사위에 넘어가서 심의를 받아서 이게 통과가 되면 본회의로 넘어가서 통과가 되면 정부 이송이 돼서 공포 시행이 되는 건데 아직도 소관위원회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쭉 보면 접수일이 5월 20일인데 여기에서 지금 회부가 된 게 5월 23일이거든요.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나서 아직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아직도 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고받아서 지금 심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가 5월 29일 날 21대 국회 상반기가 결산이 돼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달 정도를 거의 원구성 해결하는 데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했습니다. 가까스로 저번 주에 원구성이 이제 다 해결이 돼서 여러 위원장들이 다 배정이 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부터 상정을 다시 해서 처리해서 결과가 승인이 나면 법사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8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8월 말까지는 본회의로 넘어가야지만 11월 달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8월 말까지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체계자구 심사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법사위가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여러 가지 법률과 또는 법령에 접촉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지 심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문과 문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사위원장이 강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법사위원장이 그냥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이게 본회의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원구성에서 계속적으로 해결이 안 됐던 얘기가 이 법사위에서 계속적으로 부딪혔었죠.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해야 되겠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하반기에선 우리한테 넘겨준다라고 이미 합의 보지 않았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원구성에서 지체된 상황이었었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배정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법사위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이 이거 그냥 반려하거나 그냥 계속 계류 중에 놔두면 이거 올라가지 못합니다. 본회의에.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폐기 처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11월 달까지 종부세 고지서 납부일인데 이게 본회의에 9월 달까지 이제 올라가지 못한다면 아마 올해는 어려울 거다. 올해가 넘어가면 이거는 그냥 아마도 폐기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자, 따라서 앞전에 봤던 이 정부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올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하는 민주당의 이 법안 발의는 올해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요 다주택 종부세 완화 정부 발표 요 내용은 아마 올해 통과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못 보신 분들 이 영상 다시 보시고요. 또 이 다주택 종부세 파격특가세일 이거는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 상세본이었죠. 이 내용은 지금 입법 예고 진행 중에 있고 법사위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바로 통과될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 종부세 11억 공제 6억 결정도 민주당의 법안 발의인데 앞선에 설명드린 대로 올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거 아마도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 종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 다시 한번 제가 풀어드리고 지금 추진 과정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계산해서 잘 본인들한테 유리한 조건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잘 한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